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대비시키고 또 자신의 미래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이걸 알고 준비하도록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내 운수가 어쩔까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점을 보고 또 뭐 이 토정 비결을 본다든가 막 요즘은 또 그런 데 안 가도 인터넷상에서 이걸 검색해 가지고 자기의 운세를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 개인에 대해서 어떤 가정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국가 혹은 세계사의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냐? 성경에 보면은 이 아모스 3장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신 법이 없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서라든가 뭐 에스겔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것이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가 되고 에스겔서가 되고 에레미야서가 되고 이렇게 했죠. 거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또 그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해 또 바벨론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쭉 또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에게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이사를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에게 장래 일을 알려준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거나 어떤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이제 개인에 대한 것은 잘 안 나왔지만 이 성경에 보면 세계에 앞으로 이런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을 기록한 말씀 이 성경 가운데 그게 있죠. 또 오늘 여기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세요. 장래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럼 요한 계시록은 대부분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걸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누구를 보내세요? 그 종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이걸 알게 해가지고 그걸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그 당시에 그 주의 종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 이렇게 네가 본 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지금 되어진 그런 일
그리고 장차 되어질 미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은 다시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 그때 환상 가운데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았습니다.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그래서 네가 이 본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지금 있는 일,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 되어진 그런 일, 장차 될 일들,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다 했어요? 이것이 대부분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너무 글씨가 적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1장은 지금 있는 일, 2장과 3장은, 아, 그러니까 네가 본 거 1장은,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개.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요한이 본 것 가운데 4장부터 아니 참 4장 4장 5장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예배 드린 거.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22장까지가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천년왕국에서 되어질 일들, 그리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쭉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여기 예수님 재림 지상 재림할 때가 여기는 6장부터 19장은 마지막 때 있는 7년 대환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셔. 그래서 20장에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과 이 마지막 때 이제 사탄이 잠시 노여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천년왕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둘째 부활이 있고 백보좌 심판대가 있는데 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제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으로 가고, 이걸 좀 그러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백보좌 심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운데 거를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천국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천국에 쭉 수도인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새 예루살렘성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여기 천국은 천국인데 성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여기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과 새 예루살렘성에서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어때요?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한 이제 60년 정도 지났을 때 AD 한 95년경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주의 날 계시를 주셔가지고 천사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걸 보여줬어 환상 가운데 쭉 이걸 기록해서 보냈는데 대부분이 요한 계시록이 이게 뭐예요? 미래에 되어질 그런 일들이에요. 네, 거기에 그 당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에 이렇게 보니까 막 미래에 되어질 그런 놀라운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니까 어때요? 막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요동쳤을 거예요. 막 굉장히 어떤 때는 막 두려움, 어떤 때는 막 그런 환희, 막 이런 게 교차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다 보여주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어때요? 이야, 이 자기에게 와서 이 놀라운 일을 보여준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 앞에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8절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너무나 천사가 위대하게 보인 것.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9절에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그때는 이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제 기록해 놓은 걸 보여준대. 그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보니까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경배란 게 뭐냐? 그럼 경배라는 것은 경의나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손히 전하는 거. 아, 내가 이분을 정말 공경하고 존중 여기고 굉장히 내가 그런 어떤 높인다는 그런 것으로 그런 의미로서 그 엎드려서 전하는 것. 신이나 높은 존재에게 어떤 그 존재를 숭배하고 훌륭히 여겨 우러러 엎드려 절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여러분 경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경배하면 안 되는지.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경배하려고 했어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경배하지 마라. 근데 이 마귀란 놈도 원래 천사였죠. 근데 이 마귀란 놈 루시퍼는 자기가 뭘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이 루시퍼, 마귀, 이 사탄은 자기가 이 경배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어. 예. 그래,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너무나 막 그 천사가 굉장하니까 거의 자신도 모르겠대요.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엎드려서 천사에게 경배를 하니까 이 천사는 진짜 올바른 천사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대단히 놀라운 존재이지만 어때요? 천사는 우리가 경배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하고 또 악한 이런 어떤 것들을 막 그 싸우는 군대 천사 미가엘 이런 경우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낸 천사들 가운데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가 있는데 마귀를 따르는 그 천사들 그것들이 뭐냐면 악령들이고 귀신들이에요. 여기 다른 천사들은 어때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 받을 상속할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하라고 보냈다고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때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는지 몰라. 예, 진짜 천사가 우리를 도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막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랬다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어떤 권사님이 그때 뭐랄까 어디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갑자기 막 이제 성령이 막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서울에서 어디 그 길거리에서 있잖아. 막 너무 간절하게 막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막 방언으로 막 거기서 엎져가지고 미친 듯이 기도를 한 거.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여자 미친 여자지 저기 도대체 정신이 있는 여자야 막 그런 거예요.
한참 이제 간절하게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에 평안이 왔고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 흘끼흘끼 한 대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남편이 버스 운전사인데 버스가 이렇게 어떻게 고장 나가지고 괴났는데 뭐가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완전히 그 다리 밑에 난간 밑으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거기 딱 아슬아슬하게 걸린 거예요. 걸렸어. 근데 그때가 뭐 할 때냐,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 막 성령으로 역사해주고 방언 기도를 막 강권적으로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돼? 근데 그거 떨어진 거 누가 잡아줬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거 막아준 거예요. 막아준 거. 예. 얼마나 이거?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데 천사가 와서 딱 막아가지고 더 가까이 못 오게 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걸 가지고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모욕하고 막 성도들 욕하고 이러면 어때요?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 보고서 올린다고.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여기 있는 이 소자 중 하나를 멸시하지 말아라. 막 따라다니는데 저기 해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막 욕해? 어떤 김집사님, 뭐 조집사님, 막 누구 권사님 욕해? 그러면 어때요? 천사가 보고서 써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놔요. 나중에 아무리 여러분 시침이 때도 소용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경배하면, 천주교는 여러분 보세요. 교황이 뭐라고요? 막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래. 교황 무엇을? 교황은 잘못이 없대. 그 영광을 받아.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 영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어느 나라에 여러분 막 방문해 보세요. 그럼 미국에 가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다스리는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예전에 뭐 오바마는 이런 사람들 교황 오니까 어떻게 되나? 막 가서 그 앞에서 막 굉장하잖아요. 최고의 어떤 영광을 받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황은 그런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아요. 경배와 영광을 받아요. 신천지 이만희, 동일교 문선명이 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전동환의 박태선, 정명석이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도 어떻게 돼요? 성도들한테 자기가 막 영광을 받아. 정말 그 이 사람들이 뭐냐면 보면은요 어떤 큰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든 아니면 마귀가 준 능력이든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무슨 막 크게 교회를 성장시킨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추종하고 많이 따르니까 잘못하면 우상화되고 자기 신격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격화를 해. 그래도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 박태선, 통일고, 문선명이, 정명석이, 안상홍이 다 보면 그러죠?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일인지. 예, 여러분 목사나 그 어떤 주의 종들도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종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고 훌륭한 점을 본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을 우상화하거나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나 개신교 가운데 보면 이런 위험성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천주교 보면은 교황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있잖아요. 전부 바티칸에 사도상을 만들어놔. 베드로 뭐 쭉에 열두 사도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만들어. 개신교도들도 보면 어때? 이 대형교회 목사들. 막 보면요. 어떤 그 서울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공군사관학교 자리인데 거기가 뭐 부지가 5만 평에 6만 평 되는데 예전에 국무총리가
YS 시절에 거기 나갔던 사람인데 그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공군사관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했는데 교인이 그 당시 뭐 한 5-6만 명 되는 그런 굉장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막 이단 시비 걸려갖고 미국에 나가 있다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15년 넘어가죠. 그 어떤 기간이 있으니까 그 처벌받은 형사 그 기간이 그걸 지나가지고 이제 돌아서 했는데 이분이 뭐 좀 젊었을 때 지리산에 가서 거기서 뭐 기도하고 막 성경을 보고 했는가 봐요.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보면은 그 목사님이 한 그대로 설교를 가지고 세미나하고 그리고 뭐를 하냐면은 지금도 그 지리산 거기를 뭐 성지와 같은 이런 것으로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 예,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양재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거기도 보면 하영조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좀 하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그 목사님 영상을 막 틀어놓고 맨날 막 이렇게 하고 이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바람직한 건 아니다. 아, 그리고 막 우리가 돌아가신 분 또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이 죄종들한테 쓰신 건데 그럼 사도 바울, 베드로 더 위대한 사도들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가 숭배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걸 막 사람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장로교 가운데 지금 문제가 뭐냐? 칼빈이 장로교를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는 뭐 하나님 말씀이 이랬어도 칼빈이 이랬다 하면은요 그대로 막 칼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칼빈을 너무 절대시 우상화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감리교는 또 어디 요한의 예슬레가 세웠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예슬레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성경 위에 어떻게 보면 두는 것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고 우상이 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 시몬 가죽 장사를 걷는 시몬 무두장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집에 요파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종을 보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어디에 고넬료가 다 모든 사람 모아놓고 베드로가 문 열고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그림자만 밟아도 막 사람이 낫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났잖아요. 상상도 못할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런데 오순절날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막 몇만 명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이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능력,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냐고 그러는데 아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 어떻게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렸다 해가지고 막 제사 지낸다고 와서 난리쳤죠.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걸 막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목에다 힘 딱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인 거예요. 이게 절대 이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뭐 목사가 어떤 막 성도들이 막 저도 그래. 어디서 만나면 목사님 막 어떤 다른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안 하는데 저한테 그래.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아우 거두름 피우면서 자기가 무슨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럽고 옳지 않는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또 경배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 그리고 사람 잡신을 경배하면 귀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가 귀신이에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라고 그래. 그 이거 떠돌아다니면서 뭐 어떻게 귀신이냐고 그러면 아우 막 귀신이 이거는 배고파 죽겠다고 야 밥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안 지냈더니 막 배고파 죽겠다 한다고 그래갖고 막 구슬하고 막 밥을 차놓고 난리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낙원. 우리 육체는 썩어서 흙에 있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 지옥의 대기 속에 음부에 불꽃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은 불멸의 존재. 이 영혼이 안 죽어요.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 근데 이 귀신은 뭐냐? 그러면 하늘에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타락할 때 하늘에 있는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존재인데 이것들이 루시퍼를 따라서 같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고 집 안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해서 사람 병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부부싸움 일으키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별짓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귀신이 그래가지고 귀신 들리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거 일을 잘 알아요. 귀신들이. 이 악한 영들이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죽은 막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은 조상님이 도와줘가지고 잘 된다는데 성경에 보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럼 귀신 불러들이면 어때요? 집안에 절대 잘 되지 못해요. 귀신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뭐 연예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다가 고통스러워서 그 이 사람이 가서 막 그 신을 신내림을 받았대. 근데 귀신은 처음에 받으면 좀 괜찮은 것 같죠. 가면 갈수록 그 귀신이 얼마나 그 영혼을 괴롭힌지 몰라. 쉴 수 없도록 만들고 고통을 줘요, 이게.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아, 너는 막 맨날 아프니까 어떤 사람이 가니까, 전보로 가니까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네, 우리가 귀신이나 죽은 조상신이라든가 뭐 바다에서는 뭐 용왕신 이러죠. 막 또 땅에 지신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는 뭐 800만에서 2천만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신이 그 집집마다 이거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태평양에 이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거기가 불의 고리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화산이 폭발하고 불이 이렇게 그 뭐 또 지진이 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까닭 없이 여러분 그러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뭐 또 이런 그 이제 우리 뭐 그 옷사 입으신 분들 비너스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비너스가 좀 좋은 옷이 맞습니까? 지금 어쩌면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왔겠죠. 옛날에 그 비너스 하면 좋은 옷. 근데 그게 뭐냐면 여신의 이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너스 옷 입고 다니면은 여신의 상표로 붙은 것을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헤라클레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 안 써요. 화장품도. 이제 우스운 얘기인데 예, 바카스 안 마셔. 왜? 바카스가 술신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정한 건 나는 내 몸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이 밑에 청룡마린에서 개업해가지고 수건을 갖다 줬어요. 이제 뭐 이분은 교회 안 다니니까 안 되게 수건을 갖다 줘. 수건이 좋은데 청룡마린이잖아요. 푸른 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흑룡, 청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용자를 제가 가위로 잘랐어. 그래가지고 용자를 갖다 버려버렸어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넥타이를 하나 버렸는데 나는 그게 이제 상당히 나도 유심히 보거든요. 그 넥타이를 좀 예쁜 건데 이렇게 차고 다녔는데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자주 그거는 찬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내가 이렇게 자세히 봐보니까 용의 어떤 이런 것을 굉장히 형상화 이거를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제가 안 되겠다. 이게 뭐 반짝반짝한 것은 넥타이 비싸잖아요. 그걸 갖다가 제가 쓰레기통에 이제 버렸어요. 왜? 그런 가정 것들 집안에 두지 말아 했잖아요. 예.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화장품 선물 받아가지고 못 쓰는 경우는, 아, 딱 보니까 화장품에가 용이 딱 돼. 비싼 화장품인데.
제가 그걸 갖다가 버리든지 딱지를 뜯어서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저희 집사람은 아니 그걸 그렇게 하냐고 그래도 근데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그게요. 그래서 그 용 고놈을 띄어가지고 버릴 수 있으면 맞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아예 새겨져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때? 안 되지. 그럼 그거는 아무리 비싼 거에도 버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잡신들 귀신이나 죽은 조상신이나 용왕지신 뭐 여러 가지 그 비너스라든가 이런 여신 등등 이런 것들을 숭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보면요 얼마나 이런 걸 많이 숭배했는지 몰라 인간이 어리석게도. 그리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 있죠. 우리가 태양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숭배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 달신 고대 로마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설화에 별신 이런 것들 또 피조물인 인도에서 지금 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디냐면은 로마 있죠. 로마가 아니 애굽이 그 소를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아 나왔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고 올라가 내려 있는 올라가 있는 밑에 있는 백성들한테 금을 갖다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신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야. 막 그러면서 춤을 추고 난리쳤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뱀을 막 여러 가지 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이건 잘못돼.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전에 가면 우리가 이제 불상이 있는데 아니 불상이 걸어다닙니까 말합니까 저 어디에요? 근데 거기 사람이 주무를 해가지고 만들어 거기다 막 절을 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경배하는 뭐 주물로 뽑아 어떤 데는 돌로도 새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기죠. 성당에 가면 어때요? 마리아상 예수상 만들어 놓거든. 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묵주기도 하고 전하고 빌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우상에 하는 거 이거 경배하는 거 안 돼. 마지막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계시록 도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7년 대환란 중간에 여기 바다에 나온 짐승이 내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고 또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한 이 아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이게 어때요?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도록 하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도록 하고 육류표를 받게 한다 했죠.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다 남아있는데 엄청난 이제 환란의 기간인데 이게 뭐예요?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네. 여기다 만약에 경배하게 되면 이거 이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인 죽인다고 했는데 그거 무서워서 경배하게 되면 우리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 안 그 다음에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고 거기다 경배하면 아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얼마나 사탄 숭배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몇 년 전이죠. 미국의 그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유명한 팝 가수가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막 기독교인들 오지 않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그래도 왔어. 와가지고 그때 하는 거 보니까 이 의상도 꼭 마귀 할머니 같이 해가지고 나와서 하는 짓거리도 그렇게 퇴폐적이 그런 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 완전히 거기 다 미쳐버려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이번에 이제 그게 나왔는데 저는 자세한 내용은 안 봤는데 그 음악을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은 그 음악이 사탄을 막 숭배하는 그런 거래요. 계속 이게 예.
그래서 이런 이 사탄 숭배, 마귀를 숭배하는 건데 이런 걸 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그것들은 왜 우리가 경배하면 절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아멘? 아니 귀신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인간이, 잡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제 뭐 예수님 믿고 나서 그 깨닫는 사람들 맞으면, 못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배 하시는 집사님들도 있는데 배 출항을 하면 뭐를 갖다 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 앞에다 엎드려서 전해. 아니 지성인들이 돼지가, 그 죽은 돼지가 돼지 목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거기 놔두고 거기다 엎드려서 고사 지낸다고 절하면서 복 내려주세요 이래요. 얼마나 인간이 종교적으로는 어리석은지 몰라요. 대학을 나오고 뭐 유명한 그런 외국에 어떤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최고의 지성을 가져도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돌 앞에 가서 빌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돌이 여러분 어떻게 말을 들어요? 걸어다닐 수 있어요? 뭘 합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종교성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응답을 해 줍니까?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건져달라면 건져줍니까? 못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경배하고 귀신을 섬기면 고통을 더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리고 결국에 이런 것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까? 자, 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주께서 뭐를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지으시, 여기 보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했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특히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지었는데 우리가 가서 사탄을 숭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경배하고 천사를 경배하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주님은 만유의 주,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이 말은 주인이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요 백성이기 때문에, 자 시편 95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예,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고 그래요.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겨 그를 노래하자. 또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신의 신, 주의 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계속.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직도 무릎 꿇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그랬잖아요. 지으신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다른 데 가서 잡신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6, 7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여기 보면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까요? 구약시대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불렀죠.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라고 했어요? 애굽에 종살할 때 구원해가지고 너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내 이름을 둔 곳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곳에 1년에 세 번씩 모여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을 둔 곳.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구원의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초막절은, 이 맥추절은 뭡니까? 그 첫 열매 소산물을 가지고, 초막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봐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제 우리 신약시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내 이름, 주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축복,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성탄절 때 제가 그런 말씀들, 성탄 축하의 밤 행사 24일날 저녁에 할 때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동방박사들이 최소한 이 지금 이제 그 어떤 그 구글에서 이 거리 측정하는 걸로 보면은 가까워도 1600km, 좀 이게 멀리 하면은 한 3200km 떨어진 데서 그 산 넘고 물 넘고 그리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엄청난 거리 1600km만 해도 그런데 서울까지 여기 4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당시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통수단이 거기에 낙타 이런 거였는데 그걸 타고 3200km를 거기서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보배함을 열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했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 진짜 매일매일 그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거의 여행을 아마 대부분 밤에 했을지 몰라요. 낮에는 별이 잘 있어도 안 보이니까 그 별이 인도한 데 따라서 밤에 그 머나먼 길을 추위와 더위와 그런 어떤 것들 다 싸우면서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 황금과 유황과 몰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그 아기 예수님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그분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 그런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정말 매일매일 한 그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헤롯이 두 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라 했다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먼 데서 오는 데까지 그 기간이 정말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발견하고 오는데 그래서 두 살 아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 저는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걸 잘 몰랐을 때는 왜 두 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겠지? 그러잖아요.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왜 두 살 밑에 아이들만 다. 그 이제 가만히 이걸 보니까 뭐냐면 그 멀리서 이게 별을 보고 그들이 그 애물을 준비해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기간이 너희들이 언제 별을 봤냐 이렇게 언제 별이 나타난 걸 봤냐 유대인의 그 왕으로 나신 이가 나타난 그 별을 언제 봤냐 이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헤롯이 아 저희들이 그때 2년 전에쯤 이거 봤어요 그래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아기 예수님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다 가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두 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야. 그런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죽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피조물로 지은 그 존재는 인간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지으시고 보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모든 것을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자신의 형상과 모을든 그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범죄하고 타락하는 우리가 멸망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신 대로 어떻게 우리를 위해 멀리 예비해 놨어요. 다시 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교회 시대 여기가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 지금 마지막 주자로 가고 있는데 교회 시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 지상 재림 있죠 지상 재림 하기 전에 7년 동안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 일곱 일 70일회라고 하는데 69일회까지는 한 일회는 7년인데 이 7년이 남았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7년 지나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주로 오시는 그래서 짐승, 저 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 잡아서 지옥불 속에, 유황불 속에 있는 사탄, 이 원수 마귀를 결박하여 무적행. 예, 여기가 이제 깊은 구덩이인데 여기다 천년 동안 쇠사들을 결박해 놔둬. 주의 종들과 성도들 상급 심판을 해서 이제 상급을 받은 사람들 여기서 왕노릇이 돼.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상이 없는 사람들은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 여기 살아있는 많은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나 양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여기서 백성이 되고 염소들은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간의 이 에덴 동산 같은 놀라운 지복 천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에 사탄을 잠시 풀어놔요. 부정에 가더라도. 그럼 여놈이 나와서 곡과 마곡이 가서 충동질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런 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로 심판하고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 우주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디 백보좌 심판대라는 게 큰 보좌 심판대가 펼쳐지고 여기서 심판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천국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는 그리고 여기 어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여기서 사는 거야 근데 주님을 믿고 잘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 천국에 또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성 안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보면은 여기 첫째 부활 있죠. 첫째 부활 있고 여기 둘째 부활이죠. 이 첫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믿고 지금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전에 부활을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첫째 사람들이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여기에 화살표가 빠졌다. 여기서 휴거가 돼. 휴거가 쭉 이렇게 휴거.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올라가는 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둘째 부활은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하고 지금까지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결국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섬겨 보면 돼. 이 땅에 살았을 때도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속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대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 내가 강림한다. 그리고 복을 준다고.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는 자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와요. 그래서 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아 이럴 때 뒤로 물러가 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그럼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큰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도 아무 데서는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둔 그곳에 가서 그랬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어디?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락이잖아요.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